아침 일찍부터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이야, 천지 뭔 일로 공부를 더 하고 있노? 공무원 공부하나? 아니요. 그럼 무슨 공부하는데? 그림 그리는데요. 무슨 그림? 족발. 갑자기 떠올라서 섬마을 훈태님 한번 따라해봤다. 내가 맛집을 올리기는 하지만 먹방이나 맛집 유튜버는 잘 안 보는 편이라 구독한 유튜버가 별로 없다. 내가 구독한 유튜버 중에 몇 안 되는 한 분이다. 아무튼 2차를 가기 위해 노량진으로 넘어왔다. 노량진을 자주 오진 않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술 마실 만한 곳이 별로 없다. 어디고? 오늘도 넘어와서 가려고 했던 두 곳이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리다가 눈에 들어온 곳이 있다. 족발 대짜가 25,000원이란다. 갈만한 곳도 별로 없고 갑자기 맛도 궁금해졌다. 궁금한 건 못 참지. 그래서 들어왔다. 일단 반찬은 나올 건 다 나온다. 여기는 특이하게 양념이 안 된 무생채가 나온다. 쌈물을 채 썰어 놓은 것 같다. 여기에서도 일단 소맥으로 시작한다. 한잔 마시니 나왔다. 족발 대짜다.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무지 많다. 보통 족발 대짜가 35,000원 정도는 하는데 가격이 만원 싸면서 양은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많아 보이기까지 한다. 계란찜도 나온다. 일단 가격도 싸고 양도 푸짐하다. 맛도 중요하니 먹어봐야 한다. 살코기와 비계의 환상적인 비율을 자랑하는 중간에 있는 걸로 쏙 빼왔다. 야들야들한 것이 고기도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 족발에 새우젓, 고추와 마늘에 쌈장을 올리고 먹어본다. 맛있다. 살코기는 적당히 씹히는 맛이 있고 기름기가 잘 빠진 비계는 부드럽고 담백한 게 궁합이 좋은 한점이다. 싼 가격이지만 맛은 싸지 않다. 오히려 빤스를 여러 장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젠 족발 3대 맛집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 당시야 족발 파는 곳도 많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족발 파는 곳도 상당히 많고 맛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디 가서 먹어도 기본 이상은 한다. 근데 여기처럼 가격은 싸고 맛도 있는 곳은 흔치 않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음식이 맛있으면 술 맛도 좋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나왔다. 그리고 3차를 가서 피맥을 먹었다. 거기에서 나는 피곤했는지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분명 장어 꼬리까지 먹었는데.